주말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가뭄을 겪던 농촌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려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 표정을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금은 생소한 스페인의 인형극을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야외에서는 실 인형극, 마리오네트 공연이 인기입니다. 체험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에서 세계 인형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형극을 봐서 아이도 너무 좋고 우리 와이프도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극부터 세계 6개국의 인형극이 선을 보이고 한지 인형 전시, 동화전, 인형 만들기 체험 등도 함께 열립니다. 인형 축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안동에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평생학습 복지 어울림마당이 열렸습니다. 평생학습과 복지기관 80여 곳이 참여해 직업체험, 수화예술제 등 100여 종의 프로그램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영양에서는 산화물 채취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발 1200m가 넘는 1월산의 산나물은 지금이 제철입니다. 어수리, 곰취 등 자연산 산나물을 뜯는 재미에 비가 와도 즐겁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반가운 단비는 농촌 가뭄 해갈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비가 도움이 농작물에 도움은 되는데 양이 조금 작아서. 안동 18, 의성 16mm가 내렸고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됐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